방하된 몸 곳곳을 우리는 살아있는 듯한 축구공. 이렇게 축구공을 신의 경지로 다룰 수 있었던 공예신 아저씨에게도 최근 1년간 소울을 썩인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누워서 발바닥 세우는 기술이라고. 네, 그게 제일 제가 연습한 것 중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공예신도 쩔쩔맸다는 이 기술,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그러게요. 감각이 섬세한 손으로 균형을 잡아봐도 놓자마자 떨어져 버리는 축구공. 아, 손으로도 어렵군요. 아니, 손으로도 어려운 걸 발로 한다고죠? 어려울 것 없다는 듯 축구공을 발 위에 올리시고는 어라라라라 그대로 멈춰있는 축구공. 아니, 본드라도 붙여놨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 거예요? 지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만큼 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기술은. 무한한 노력과 끌어오르는 열정이 만나 축구의 예술을 불어넣는 풀스타일 축구. 그 세계에 절대 본조화가 있었으니 축구하면 떠오르는 나라 브라질의 대표 선수 호나우디뉴가 인정한 현란한 개인기 소유자. 환상적인 발놀림과 탄탄한 실력으로 세계 프리스타일계를 정복한 대한민국 1대 프리스타일 축구 선수 우기영 선수. 오, 세계 챔피언. 과연 세계가 인정한 프리스타일 축구 거장의 눈에는 아저씨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하시는데. 걸리시겠네요. 아니,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지금 젊은 선수들한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우와. 뭐 지금 보니까 연습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수준을 봤을 때 하루에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우희용 선수에게 인정받으셨어요. 선생님이 너무 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영 선생님 같은 뭐 세계적인 프리스타일러가 되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로 세계 제패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중년의 공신. 아, 죽을 때까지 축구공을 사랑하고 계속 할 겁니다. 늦은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당신의 반짝이는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집을 찾아서 오늘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분당을 찾았는데요. 도심 속 나의 집,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 그 집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도심 속에 이런 아름답고 예쁜 집이 있나. 잔디가 깔려있는 정원이 있어요. 폭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영화 속의 느낌이요, 영화 속의. 그런 느낌이에요. 영화 속 느낌이라면 혹시 영화 촬영 장소였던 집? 바로 이 집이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주택 같은 이 집에 설마 폭포가 있다고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실례합니다. 활짝 열린 대문이 먼저 반기는 집. 아, 그 집 대문 들어가시면 예쁜 꽃밭이 보이거든요. 그 위치 계단 따라 3층 올라가시면 돼요. 아, 네네. 친절하게도 하셔라. 안내해준 대로 따라 올라가니 드넓게 펼쳐진 첫 풍경. 오늘의 집 정원부터 만나봤는데요. 뭔가 목소리가 나는데. 무엇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장관은 뭐니뭐니 해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바로 저 폭포. 그러고 보니 정말 폭포가 있는 집 맞네요. 맞아. 진짜 집 안에 폭포가 있어요. 우와. 소리마저 아름다운 이 폭포 주변으로는 또 아담한 꽃이 만개해 자연의 풍광을 더해주고. 어머, 자연을 찾아 제 발로 찾아든 산세 손님까지 머무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정말 이보다 완벽한 정원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잊지 않으셨죠? 이 정원이 바로 도심 속 주택 3층에 있다는 사실. 이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저희가 여기 주인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에서 전원을 만끽하고 있는 황영수 전현수 부부의 집이네요. 이 집의 제1포인트, 저 폭포가 사실은 일반 담이었다는데요. 도심 속에서도 이런 자연적인 그 물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서 집안에도 이렇게 폭포물이 이제 소리도 들리고 보기도 하고 좀 힐링 효과도 좀 얻을 수 있고.
덕분에 저도 힐링 좀 하네요.